몸 건지시며 주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늘 사랑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이지만 가끔씩은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좀 더 바르게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지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이 둘은 혼날 때 분명하게 다릅니다. 첫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요. 둘째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가 첫째보다 덜 혼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혼이 날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대답을 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참회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에 대하여 돌이키는 내용을 다룬 시를 말합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시가 나오는데요. 그중 6편, 6편은 모두 다윗이 썼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으로 신앙인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6편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징계 가운데
떠는 고통을 이야기하며 4절부터 7절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다시 요청하는 기도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은 여호와의 사죄와 이로 인한 자신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책망은 바른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잘못한 자를 꾸짖는 것을 말하며 징계라는 것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들에게 가하는 사랑의 매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잘못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다윗의 일생 중에 눈에 띄는 잘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노년에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일이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7절과 8절에서 나오는 대적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이렇게 추론해서 보면 압살론의 반역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전에 잘못했던 밧세바 사건을 빌미로 비방을 당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명확하기에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로 심판하신다면 그것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2절에서 나온 수척하다는 표현은 원래 병이 들어 기운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두고 다윗이 실제로 병이 걸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오랜 금식으로 인한 연약해진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적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다윗은 뼈가 떨리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온몸 깊숙한 곳까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절에서는 그 어려움이 영혼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매우 떨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떠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 떠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울며 슬퍼하며 지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불을 적시고
자신의 침상을 둥둥 이렇게 띄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을 보면 대적들 때문에 근심하다가 눈까지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론 초점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멸시의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만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자체도 힘든 문제이지만 거기에다 주변의 사람들까지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며 조롱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버티기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은 정말 죽을 정도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기 전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고통 중에서 신음하며 도움을 청하던 다윗은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주목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십니다. 또한 내 원수에게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또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이미 들으셨고 지금 하는 기도도 받으십니다. 나를 조롱하고 방해했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물러나고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며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던 왕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다윗처럼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믿음이 생겨나길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간구하여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능력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인자 선교사님, 김정란 선교사님, 이기루 서혜원 선교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또한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현충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피 흘림으로 세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제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들 또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